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공탁을 거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3분 맥짓기에서 공탁 거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3자 변제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5명의 피해자 중 4명이 이를 계속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거부당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공탁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길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락을 받아 은행이나 창고 등에 맡겨놓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다가 공탁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이 공탁을 거부한 겁니다. 지난주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은 정부의 공탁에 불수리,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배상금을 받을 사람이 공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즉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징용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가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법원에 강한 유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로 운영되는데 담당 공탁관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정부의 거듭된 이의 제기에 공탁 거부는 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공탁관의 월권에 대해 들여다볼 걸로 보이는데요. 또 정부가 제3자로서 변제 자격이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끝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공탁을 받아들인다면 시민단체가 또 한 번 무효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집기였습니다.